젤리 체험해 볼 거예요. 눈으로는 절대 보면 안 돼요. 이거 좀 봐. 발로 이렇게 하고 자고 있대. 바꿔 자니까? 지금 날아가고 있다. 우주로 날아가고 있다. 나도 날아가고 있다. 여러분, 앉으세요. 저는 오리온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안서현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젤리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최다라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김서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재밌는 젤리 체험 해볼 거예요. 여기에 엄청 신기하게 생긴 젤리가 들어있대요. 일단은 만지면서 뭔지 맞출 거예요. 알았죠? 서준이 오른손, 선아 왼쪽손 일단 넣어볼게요. 뭐 같아요? 보면 안 돼요. 힌트는 동물이에요. 고릴라. 서준이는 뭐 같아요? 멍청이! 코끼리. 코끼리? 바나나 젤리. 왜요? 왜 바나나 같아요? 길쭉하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몰랐어. 몰랑몰랑? 꺼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만져본 젤리 뭐 같다고 했었지? 바나나랑 원숭이 같다 했죠? 얘가 원숭이 같아요? 네! 혹시 원숭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고 바나나도 먹고 원숭이는 꼬리를 나무에 걸쳐. 한번 이거 젤리 먹어볼까요? 서준이 먹고 있네? 서란 바나나가 좋구나? 이 젤리 이름이 뭘 것 같아요? 몰라. 원숭이를 영어로 하면 뭘까? 멘트. 그러면 바나나는 영어로 뭐예요? 바나나. 오, 발음 좋은데 두 개를 합치면 이름이 뭘까? 뭘까요? 멘키? 나나나. 오! 이거 젤리 이름은 아까 서준이 맞힌 대로 몽키 나나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요거 하트 같다. 오, 하트 같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나니까. 설아. 설아, 하트 그릴 수 있어. 하트 그릴 수 있어요? 하트가 좋아요? 어때요? 폭신해. 폭신해요? 이 젤리는 몸통은 폭신하고 꼬리는 쫄깃한 젤리예요. 원숭이 흉내 낼 줄 아는 사람. 원숭이 그렇게 해요?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끼끼.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원숭이 맛이에요. 원숭이 먹어봤어요? 아니요. 젤리 먹고 친구들한테 속닥속닥 설명을 해줄 거예요. 무슨 맛이 나는지 어떤 느낌인지를 속닥속닥 얘기해줘요. 먹어볼게요. 아, 우리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몽키나나 그려볼 거예요. 서준이가 생각하는 몽키나나랑 설아가 생각하는 몽키나나를 한번 그려주세요. 아, 서준이부터 그림 설명 한번 해줄까요?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원숭이가 먹고 있는데 바람개비가 나타나서 그때 여기로 떨어져서 이 원숭이가 여기로 빨려 들어가서 토끼가 이렇게 다리를 하고 있어. 원숭이는 바나나가 두 개나 있네. 몽키 나나.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젤리 갖고 놀아봤는데 재밌었어요? 네.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서준. 젤리 먹는 거. 먹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설아는? 먹는 거. 오늘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서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누구한테 선물해줄 거예요? 어린이집 친구들이요. 그러면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이걸로 한번 영상 편지 써볼까요? 얘들아, 이거 몽키 나나야. 내일 어린이집에서 먹자, 같이. 아빠,
이거 먹긴 안 한데 내일 아빠한테 갈 거야. 그때 나눠줄게. 네, 오늘 서준이 설아랑 같이 몽키나나 신제품 매력을 알아봤는데요. 촉감이랑 모양의 재미를 준 신제품이라서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리온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